모처럼 만의 백대명산 149 버킷리스트 도전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걸음을 떼어보았다. 오늘은 경기도의 남은 백대명산의 원정길 첫날로 남양주와 가평에 있는 충령산과 설이산을 연계산행으로 다녀올 생각이다. 충령산과 설이산은 이웃하고 있는 산으로 크게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다. 충령산은 산림청과 한국의산화가 지정한 백대명산으로, 그리고 설이산은 월간산이 지정한 백대명산 중 하나이다. 이 버킷리스트도 이제 140이 넘어 141번째와 142번째가 된다. 오른쪽에 있는 충령산을 먼저 오른 후 왼쪽에 있는 설이산으로 이동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회전인 셈이다. 오늘은 한번 움직여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횡재하는 그런 기분이다. 초겨울의 쌀쌀함과 을씨년스러움이 시작부터 움츠러들게 하지만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맞서며 자 힘차게 출발해본다. 141, 142번째 백대명산 충령산과 설이산의 연계산행 코스는 7시 51분 충령산 휴양림을 출발해서 독수리바위와 이어 남이바위를 지나 10시 6분에 충령산 정상에 오르고 이어지는 긴 능선을 따라 11시 51분 설이산 정상에 오른다. 철쭉동산을 지나 다시 휴양림으로 하산하면서 오후 1시 33분에 모든 산행은 종료된다. 총 9km를 5시간 41분 소요된 산행이었다.